오늘은 돼지고기 고추장찌개를 하려고 고기를 큼직큼직하게 썰었어요. 감자 좀 까고 호박 좀 하고 자색양파, 당근, 풋고추 넣고 위에 고추장하고 밥새우 넣고 마늘 좀 넣고 전복 껍데기 넣는 건 전복 껍데기에 들은 영양가가 굉장히 같이 찌개 끓일 때 같이 영양에 좀 들어가라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추장 해서 이렇게 지금 돼지고기 고추장 찌개를 끓이려고 지금 하는 중이에요. 좀 특이한 것은 전복 껍데기를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냉동실에 뒀다가 찌개를 끓이거나 탕을 끓일 때는 이렇게 껍질을 같이 넣으면 전복 속에가 여러 가지 영양, 칼슘 여러 가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오늘 지금 돼지고기 고추장 찌개를 지금 끓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고기를 좀 넉넉히 넣었어요. 고기를 막 한 덩어리 넉넉히 넣고 호박하고 감자도 좀 넣고 이게 자색 양파하고 당근하고 풋고추 이렇게 썰어 놓고 이제 속에다는 밥새우하고 마늘하고 고추장 넣어서 끓이는 거죠. 맛있게 되겠죠? 아주 맛있는 고추장찌개가 될 것 같아요.